빠방하이.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관광대국 금기와 편견을 멀리하는 자유의 나라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국가로 자부심이 대단하죠. 음식도 맛있고 놀거리도 넘쳐나는 나라 태국, 특이한 문화도 베리베리 많다고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특이한 태국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틈만 나면 나오는 수저 얘기.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은 편입니다. 태국은 권력을 가진 계층이 나라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하이소와 로소. 하이소는 말 그대로 하이소사이어티, 태국의 금수저를 뜻합니다. 반대로 로소는 그 밖에 모든 서민을 총칭하는 로소사이어티죠. 개천에서 욕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지만 태국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태국 기업들의 지분 36%가 단 500명에 집중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500명 연수익이 하나로 평균 1200억 원에 이른다고. 태국 연평균 가계소득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빈부격차이죠. 2016년까지는 아예 상속세도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이소는 오랜 시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로소와는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몇천만원 학비 주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그 학벌로 외국계 기업에서 높은 연봉으로 시작합니다. 반면에 로소는 학비가 너무 높아 대학교는 꿈꿔볼 수도 없고요. 70만원 월급으로 시작하니 말 다 했죠. 여기에는 씁쓸한 사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하이소는 대부분 화교 출신. 과거 태국에서 큰 돈을 벌었던 화교들이 태국 성씨를 돈 주고 산 건데요. 곧 사회의 주류가 되어 경제 및 정치를 장악했죠. 매스컴도 장악해서 하이소를 동경과 부러움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족이 다르다 보니 타이족에 비해 피부가 훨씬 하얀데요. 흰 피부는 상류층의 상징으로 이에 기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이런 우민화 정책이 먹혔을지 몰라도 요즘엔 깨지고 있다는 것. 그 중심에 있는 건 블랙핑크 리사이죠. 물론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태국 내에서는 신급의 인기를 자랑합니다. 너무 예뻐서? 아니요. 많은 로소에게 희망을 주는 스타이기 때문이죠. 네, 리사는 하이소 출신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한국으로 떠나서 5년 넘는 연습생 생활 끝에 블랙핑크로 데뷔하고 전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되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자수성가 스토리의 주인공. 그런데 계속해서 태국 사랑을 표현하니 인기가 없을 수 없죠. 인기가 얼마나 많냐면요, 리사가 고향 부리람의 미트볼이 먹고 싶다고 하자 미트볼 하루 매출이 몇백 바트에서 만 바트 이상으로 훌쩍 뛰었고요. 아예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나버렸다고 하네요. 와, 왜 태국 사람들이 리사 영상 보면서 울었는지 알겠네요. 태국 남성에겐 우리나라와 같이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징집이 시작되는 건 매년 4월. 만 21세 이상의 남성들은 모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평소에 운이 좋다? 군대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라고요? 태국은 군대를 대비뽑기로 가기 때문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은 카드는 면제, 빨간 카드는 입대로 비율은 보통 7:3입니다. 참석자는 순번을 부여받고 순서에 따라 카드를 뽑는데요. 빨간 카드를 뽑으면 가차없이 군입대하는 거죠. 검은 카드 뽑고 환호하는 사람들 보이시죠?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때 자원입대를 하면 보조는 1년, 대조는 6개월만 군복무를 하면 되는데요. 빨간 카드를 뽑으면 무려 2년. 안전빵으로 1년 이내 군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자원입대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때 끝까지나마 추첨하는 사람들은 70% 확률의 2년을 베팅하는 거죠. 그래도 베팅할 만한 게 만약 자기 순번 전에 입대 정원이 차면 군 면제라고 하네요. 제비뽑기라. 뭔가 공평해 보이긴 하는데요. 왜 이런 방식을 하는 걸까요? 사실 제비뽑기 징병제는 세계 1차 대전 때 프랑스부터 시작된 문화입니다. 멕시코도 아직까지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죠. 또한 태국은 병력이 충분해서 굳이 전체 남성 인구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부 지역은 자원입대로도 한 해 정원이 꽉 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비뽑기로도 충분히 병력 충당이 가능한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가더라도 월급은 직장인의 60% 수준. 처우도 괜찮은 편이라 아쉽지만 받아들이고 간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 해에 빨간 카드 뽑아서 실신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니 어느 나라나 군대 가긴 싫은가 보네요.
빠방이들은 태국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베리베리 좋아합니다. 쌀국수, 팟타이, 카오파, 푸파퐁커리,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넘쳐나죠. 음식이 맛있고 다양하기로 유명한 태국 가정식은 어떨까요? 다들 집에서도 맛있게 해먹겠지? No, no. 태국인은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합니다. 아예 부엌이 없는 집도 흔한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가스레인지는 기본인데 말이죠. 태국은 없는 집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잉? 그러면 집에서 요리를 어떻게 해먹나요? 걱정 없습니다. 사 먹으면 되니까요. 태국의 연평균 온도 무려 28.5도. 빈부격차가 심해서 냉방시설도 없는 집이 대다수. 안 그래도 더운데 요리까지 하다간 쪄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게다가 외식 비용도 워낙 싸서 매끼 사 먹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시장에 가서 사온 음식을 접시에 담는 게 요리 노동의 전부라고. 이렇게 외식이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 용기도 극한으로 간소화됐는데요. 태국의 국민 용기는 비닐봉지. 태국 놀러 가서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죠? 태국은 음식을 달랑 비닐봉지에 꽁꽁 묶어 넣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뜨거운 국물이나 국수도 예외는 없는데요. 심지어 콜라, 사이다, 아이스커피까지 비닐봉지에 부어준다고. 비닐봉지와 함께 또 하나의 필수템이 있었으니 바로 빨대. 환경 호르몬엔 둔감한 것 같은데 컵이나 페트병 입고 먼지엔 예민한 편이라고 하죠. 캔이나 잔에 입을 대고 마시는 걸 엄청 비위생적으로 본다고 하네요. 컵에 따른 물도 꼭 빨대를 꽂아 마신다고 합니다. 여기까진 괜찮은데 맥주 캔 얘네도 빨대를 꽂는다고. 와? 우리나라 식문화와는 정말 다르네요. 태국에 여행 간 사람들이 느끼는 태국인의 특징.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사교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인싸도 이런 핵인싸가 따로 없죠. 이런 인싸력의 원천은 산욱. 산욱이란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상황이나 일들 속에서도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많은 태국인들의 인생가치 1순위는 즐거움, 산욱마이 라는 질문도 안부처럼 쓰는 문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괜찮아? 라는 안부가 많이 쓰이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르죠. 물건도 튼튼하고 오래가는 것보다 예쁘고 재미있는 것, 저축도 보험보다는 지금 당장의 소비, 좋은 직장, 명예도 산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 왜 관뒀니? 라는 질문에 재미없어서 라고 답변하면 아 하고 바로 고개를 끄덕인다고 하죠.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다 보니 버스가 와도 잘 뛰지 않고요. 비가 올 땐 멈춰서 그칠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방인에게 유쾌한 것도 산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긍정적인 문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국 사회에는 보이는 계급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계급도 존재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문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인데요. 좋은 말로 즐긴다는 산욱이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빈부격차로 체념하는 정서에 가까운 거죠. 적금이고 뭐고 지금 내 상황에서 작게라도 즐겨보자는 마인드가 깔려있는 겁니다. 왠지 우리나라 욜로랑도 다르지 않아 보이네요. 소름 돋는 태국 귀신 영상에서 소개했던 샤머니즘. 사람, 사물, 자연 곳곳에 귀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죠. 이처럼 귀신이 많기로 소문난 태국 미신도 정말 많습니다. 첫째, 아기를 귀엽다고 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귀신이 질투해 그 아이를 납치할 것이다. 둘째, 거울은 항상 깨끗이 닦아라. 먼지가 쌓이면 보는 사람의 미래도 더럽혀진다. 셋째, 밤에 누군가 부른다면 대답하지 말아라. 그건 반드시 귀신일 것이다. 대답하는 순간 귀신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미신이 있는데요. 그중 태국을 뒤흔들어 놓은 한 미신이 있습니다. 바로 인형 미신. 아기 인형은 행운을 불러온다는 미신인데요. 한 DJ가 인형 덕에 모든 게 잘 됐다는 발언을 한 이후 전국은 인형 품절대란. 한화로 12만원에서 72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도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죠. 여기까지는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신에 심취해서 인형을 진짜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이 많아진 건데요. 집에서 같이 놀아주는 건 기본. 밥상을 차려주질 않나. 밖으로 산책을 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죠. 음식점에선 아기 인형을 위한 특별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항공사에선 인형을 위한 특별석까지 판매했습니다. 사찰에는 인형의 영혼을 불어넣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고 하죠. 너무 심한 광풍에 정부는 인형을 규제하기에 이르는데요. 인형을 뺏는 건 자식을 뺏는 것과 같다며 시위까지 했다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태국 민속신앙 중에는 꾸만이라는 아기신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기 모양의 석상이나 인형을 집에 모셔다 두고 매끼 잘 대접하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죠. 아기 천사 인형 미신은 이 미신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데리고 다니면서 잘 대접하고 뜻밖의 행운을 기대하는 거죠. Anyway, 이런 미신 그리고 행운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도 벗어나기 힘든 현실 때문인 것 같네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태국 문화, 단순한 휴양지라기엔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아키와의 랜선 태국 여행 어떠셨나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중국 문화 탑5를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하시 라플라스.